안녕하세요. 처음으로 나레이션이 들어가죠? 오늘 참 따뜻합니다. 겨울 같지 않게. 오늘 두파레트 내려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가니까 차는 벌써 와 있네요. 1톤짜리 두파레트 싣고 왔는데 아직 뭐 창고 전화가 안 나오셨네요. 잠깐만 기다려보면 되겠군요. 문이 열리고 창고 안에 들어가 보니 짐이 넓게 그려져 있고 왼쪽에 3단 내규에 있는 저 파레트들을 다 내려달래네요. 위에 거 8개를. 아, 이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게 생겼어요. 파레트 내린 건 금방인데 이거 주객이 전도됐다고 해야죠. 온 김에 해달라 그러는데 뭐 살살 해보는 수밖에.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죠. 이건 잘 맞춰 들어가야 돼요. 이 렉이 딱 맞는 거라서 지게발이 삐뚤게 들어가면은 파레트가 밀려갖고 떨어질 위험이 있거든요. 일단 하나 내리고 저 뒤에 좀 치워줄 동안에 저 뒤에 싹 치워줄 동안에 일단 화물차부터 하차를 해드려야 되겠네요. AFKN이라고 있었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미국 방송. 일단 두 파레트 다 내리고 화물차 사장님 고생하셨어요. 자, 저거 밑에 저거 맨홀 뚜껑 조심하셔야 돼요. 창고 앞에 지게차를 밟으면 뚜껑이 깨져버려요. 자, 이제 다 치웠으면은 두 번째 것도 내리고. 아, 그래도 부족해. 장소가 이게 공간만 넓으면은 참 쉬운 짐인데 파레트 작업은 기본이잖아요, 지게차에. 근데 그 기본 짐이 제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. 삐익삐익 그러는 감지기 소리예요. 지게차 감지기, 후방 감지기, 센서. 자, 또 요거는 뭐 직접 치워버려야지. 언제 다 치워줄 때 기다려. 치우고. 또 내리고 하나 치우고 하나 내리고. 아, 자세 안 나오네. 그래서 짜증내지 말고 웃으면서 합시다. 일단 바닥은 좋잖아요, 창고 바닥은. 지게차가 크게 흔들릴 일이 없으니까 회전할 때 그때만 조심하면 돼요. 후진하고. 자, 하여튼 이렇게 치우다 보니까 8파레트야 뭐 금방이죠 뭐. 올리고 내리고 두 파레트 남았습니다. 중간에 편집을 해버렸죠. 뭐 제가 뭐 마술을 부린 것도 아니고 똑같은 작업 아닙니까? 마지막 파레트입니다. 이게 제일 오늘의 난관 코스. 아슬아슬하게 자리는 나왔어요. 저 렉이 위에까지 좀 솟아 있어갖고선 오른쪽으로 돌려 나와야 되는데 그 높이까지 높이 들어서 나와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애로사항이 있죠. 그러나 뭐 마지막인데 뭐
눈은 정신없이 바쁘고 손도 정신없이 바쁘고. 자, 무사히 내려왔습니다. 이쁘게 각을 잡아줘야죠. 대충 나도 되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이런 것처럼 보이려면은 각을 잡아줘야 돼. 각을 딱딱 맞춰서. 그래서 앞으로 더 밀어줬어야 되는데 귀찮다. 이 정도면 뭐 은근히 영업용지 개차는 빠르 이런 작업이 창고 안에서 하는 작업이 참 별로 좋지가 않아요. 왜냐면 시간이 너무 걸리거든요. 우리 빨리빨리 가서 내려주고 빨리빨리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게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두파레트 내려왔다가 더 많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. 훨씬 많은 작업. 그래서 돈을 뭐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30여 분 걸렸나? 두 개만 늘어놓으면 끝이니까요. 뭐 다음 현장 갈 수 있겠네. 아, 어이구, 엄청 들리네요, 이게. 저분 보고 잡아달라 그래야죠. 일단 잡고 살살 움직이는 것밖에 없습니다. 빨리 하려다가 큰일 나요. 자, 무사히 다 끝났습니다. 자, 다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. 요즘 일도 별로 없는데 항상 겹쳐서 일이 오고 일이 와갖고 아주 골치 아파요. 항상 겹친답니다. 감사합니다.